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 이항복이다. 해학적이면서도 실무 능력이 탁월한 그는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 진정한 재상이다.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다섯 차례나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안으로는 국방을 책임지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절을 전담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쓴다. 전쟁 후에는 영의정에 올라 전란을 수습하는 데 힘썼으며 그간의 공로로 오성 부원군에 봉해진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하다가 1618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곧 관작이 회복되었고 이해 고향 포천에 묻히게 된다. 그의 무덤 인근인 포천시 가산면 방충리의 화산서원에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항복은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되는데 어릴 적 옆집에 살면서 어린 이항복의 지혜와 기계를 보고 사위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항복 집의 감나무가 가지를 뻗어 옆집 권율의 아버지인 권철의 집으로 넘어가자 권철의 하인들이 저 감은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 못 먹는다고 행패를 부린다. 이에 이항복이 당돌하게도 권철의 방에 주먹으로 구멍을 내며 대감 이 팔이 누구의 팔이옵니까 하며 따진 유명한 일화가 있다.